안녕하세요.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르크로이 기술지원팀의 황윤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캔 신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 컨트롤 에어리어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리얼 통신, 그리고 따로 마스터 클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싱크러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노드끼리 통신을 주고받는 멀티마스터 모드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와 학계 양쪽 모드에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드 상태나 단품 상태가 아닌 실제 자동차 환경에서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의 캔 분석 장비는 많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로 입력되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와 출력되고 있는 캔 신호 간의 딜레이를 측정이라든지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그런 신호 간의 딜레이를 측정한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캔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가장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저희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캔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오실로스코프에서 DBC 파일을 이용하셔서 캔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DBC 파일은 캔 데이터베이스 파일인데요. 아날로그 신호 자체를 0101 혹은 0x00과 같은 헥사 신호가 아닌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데이터만, 엔진이라는 그런 실제 엔진 혹은 셰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DBC 파일인데요. DBC 파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존의 스코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스코프에 코딩한 내용을 따로 PC로 가져와서 코딩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는 바로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캔 신호에 대한 트리거 내용인데요. 트리거는 스코프 화면에 원하시는 신호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신호만, 이렇게 엔진 신호만을 이용하셔서 엔진 신호만을 보시고 싶으실 때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엔진뿐만 아니라 특정 아이디, 0x01이라는 특정 아이디, 혹은 0x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킷에 00이라는 데이터까지, 그 신호까지도 트리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러 신호에 대한 분석입니다. 캔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에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 에러, 스톱 에러, CRC 에러, 액널리지먼트 에러, 폼 에러의 다섯 가지 종류의 에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는 이런 에러들에 대해서도 따로 트리거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트리거된 신호에 대해서 어느 영역에서 어떤 신호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